sc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with meaning. I'll do what I love till my heart stops beating. I'm feeding this demon. Got a taste.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차예요. 랭글러는 진짜 우리 채널에 거의 처음 나오지 않나? 네. 근데 이거 좀 뭔가 강력해 보이지 않아요? 일단 요 랭글러를 또 갖고 나오신 차주님이 계신데 또 특별한 뭐 또 사연이 있나 봐요. 또 이거를 무조건 내 채널에 갖고 나와야겠대, 이 랭글러를. 야,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사당용 아니야? 이런류의 차를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이건 정말 매니악적인 차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걸 타는 사람들은 어떤 감성일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좀 어떤 스타일의 분이 이거를 좀 타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야, 이거 진짜 이거 좀 산에서 몇 번 굴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장난 아닌데? 이 정도면 한 바퀴 굴렀다 다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새 차를 하면 안 되는 차. 일단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아이고, 차주님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또 여성 구독자분이 등장했습니다. 아, 드디어 여성 구독자분이 또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거의 다 랭글러라니.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근데 제가 아니고 네, 제 남자친구가 신청한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열지 마세요. 아, 네, 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차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실망하셨죠? 네? 옆에 바꿔서 하면 안 돼요? 아,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그 뭐 이렇게 DJ 이런 거 하세요? 아, 네. DJ요, 이거? 네. 아닙니다. 그 철이암이야. 돼, 철이암이에? 좀 철이 느낌 좀 나는데요. 일단 뭔가 이렇게 직업이 느낌이 네, 좀 이렇게 산 속에서 좀 이렇게 뭐 그런 거 좀 좋아하세요? 뭐 산에서 막 이렇게 오프로드를 즐기거나. 너무 좋죠. 아, 그래요? 네. 제 채널에 왜 출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유튜브 보면 네, 랭글러를 너무 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승차감 랭글러를? 안 좋다. 네. 막 진짜 그러는데 랭글러 매니아 대표로 네, 랭글러를 홍보하러 왔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재빨림. 왜 그래? 네. 왜 그래? 아, 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인가 보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로 지금. 아, 진짜요? 네,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우리 죄진 것 좀 있나? 없어, 없어. 괜찮아? 그 영장 갖고 오셨어요? 아, 오늘 털면 다 나올까요? 그만 찍겠어요. 이게 찔려서 안 되겠는데 그만 찍겠어요. 아, 이 차가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이거 취등록세까지 해서 7천 조금 안 되게 준 것 같아요. 저 유지비가 어느 정도 나가요? 저는 이거 전에 현금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지비는 딱히 안 나가고, 보험료도 전 한 90만 원 정도 나가고, 연비는 고속주행할 때 한 11km 정도 나오거든요. 아,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연비도 뭐 주유하는데도 부담 없고 네, 딱히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배고프면 만두 좀 먹어도 돼요? 만두요? 네, 여기 살짝 만두 되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살짝 좀 만두가 돼가고 있어요. 제 진행은 이제 멈췄고요. 네. 이미 만두기가 많이 돼가지고 안에서 연골이 다 녹아서 지금 굳었습니다. 지금. 아, 원래 만두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피를 저는 잘 안 뽑아가지고 그냥 다 녹았어요, 그냥 안에서. 근데 귀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따로 뭘 하세요? 제가 경찰을 시작하면서 네, 이제 주짓수를 그때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올해로 경찰 10호봉이에요. 주짓수도 이제 거의 한 8년 정도 했는데 네, 8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공손해졌냐? 잠깐만. 저 어느 생각부터 이러고 있는데? 수갑 안 차이려고. 수갑 안 차이려고. 제가 근데 궁금한데 요거 스티커들은 직접 다 붙이는 거예요? 아, 네. 그거 제가 손수 다 붙였습니다. 아, 요런 게 이제 그럼 일일이 다 붙이신 거구나. 네. 칼각이네, 이렇게. 네. 아, 이거 뛰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랭글러를 좋아하시거나 이런 매니아적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왜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약간 이 랭글러 네, 타시는 분들의 감성이 좀 강해가지고 네, 약간 뭐 역마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타면은 이렇게 자꾸 어디가 떠나고 싶어요? 아, 그쵸. 뭔가 산으로 가고 싶고 네, 막 폭설이 내린다. 네. 그 지역으로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이제 다. 그리고 야, 요 느낌 있잖아요. 야, 이거 나 옛날에 지박인 이후로. 네, 이런 차들은요, 좀 세차를 안 해야 감성이 산다. 아, 그쵸, 그쵸. 네, 이런 게 좀 더러워야? 네, 오늘 촬영할 때도 세차 일부러 안 하고 왔습니다. 아, 안에도 보잖아요. 네. 딱 이런 뭔가 빨간 목장갑 같은 느낌 막 이런 거랑 요게 좀 뭔가 오프로드 감성인가요? 그쵸, 그쵸. 와, 이런 데 다? 네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좀 드럽혀 놓은 느낌이에요. 이게 랭글러 냄새인가요? 뭔가 이 가죽 냄새는 아닌데 이 차에서 뭔가 오프로드 냄새가 나. 야, 이 감성으로 타는 거야, 이렇게? 아, 그쵸. 좀 뭔가 신기해. 와, 잠깐만. 이거 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오, 그 오래된 그 뭐지 무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새로 튼 느낌이 막 터치하는지. 어, 이거 터치 안 되죠? 터치 다 돼요. 네. 오, 아 터치가 되네요. 그 인터페이스가 네. 풀체인지 되면서 완전 좋아져서 구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화질을 보고 당연히 터치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아, 어, 이걸로 바로 이렇게 무전기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무전기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현장에도 이거 끌고 나가세요? 범인 잡으러 갈 때? 어, 형사과는 아니어가지고 아. 출퇴근 할 때는 타고 다니죠. 야, 이거 진짜 좀 옛날 감성이 좀 돋고 벌써부터 이 승차감이 그냥 날라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천장 봐봐. 감성이 있구나, 봐. 저 옛날에 완전 새 차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다니는 이 랭글러는 또 처음 앉아보거든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뭔가 남자의 감성 느낌인데? 아, 그쵸. 이야, 이야. 크, 이거. 이렇게 멈춰줘야 되잖아, 그쵸? 감성이죠, 그것도. 이게 진짜 이거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 있고, 원래 랭글러 같은 차는 요 차 밑에 하단부 이런 데 보면은 기계 장치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또 도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에 요만큼 젖어도 다 괜찮을 만큼 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런데 먼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일부러 이렇게 좀 해놓은 거예요? 아, 일부러는 아니고요. 어, 이런 것도 좀 일부러 해놨나 해가지고. 아, 이거 키 작으면 이거 타기 힘들겠다. 우와. 와.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뒷좌석. 아, 예, 넓어요. 어, 여기 커플던가요? 아, 커플도 아닙니다. 아, 아니요. 에어컨, 에어컨. 또, 도시락도 있어. 이야, 진짜 묵직하다. 일부러 청소 안 하신 거죠? 아. 네. 일부러 안 한 거 치고는 너무 장난 아닌데.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 요쪽에는 뭔가 옛날에 이렇게 수통 있죠, 수통. 군대에서 쓰던. 그런 걸 좀 넣어야 될 것 같은 감성이에요. 여기 다 스피커인가요, 이것도? 아, 네, 스피커예요. 아, 요쪽에 이제 음악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차 타고 음악 잘 안 듣죠? 아, 음악 많이 들어요. 아, 많이 들어요? 네, 음질 너무 좋아요. 어, 요쪽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뭔가 진짜 뭔가 되게 좋은 좀 사운드를 들려줄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넓어서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두 간대로 오. 오, 진짜 아, 경찰 맞네요? 행사해가지고요. 아, 행사해. 이거 실제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럼요. 쓰죠. 아, 예. 한번 보여주세요. 아, 쓸까요? 어, 갑자기 눈매가 좀 매서워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범인 잡을 땐 이렇습니다. 지금 막 해병대 전역하신 분 같아요. 어, 이제 해병대 전역. 해병대 같은 느낌. 아, 요쪽에 네. 보니까. 네. 아, 도복도 있네요. 아, 네. 이 보라색 띠면은. 네. 어, 어느 몇 단이에요? 제가 8년 차인데. 네. 중간에 이제 1, 2년 쉰 적이 있어가지고. 네. 좀 늦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거의 주짓수에서는 그래도 사범 체육관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아, 야, 요 보라색 띠 다음에는 무슨 띠예요? 갈색 띠죠. 그 다음은요? 갈색 띠 다음에 검은 띠. 검은 띠가 최고예요? 검은 띠가 최고죠. 아, 네. 요쪽에 그러면은 이제 캠핑 같은 거 다니시면서 짐을 다 실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네. 아, 제가 진짜 이 경찰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그 많은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이렇게 흉기 든 범인하고 대치해본 적 있어요? 아, 셀 수 없죠. 아, 진짜요? 네, 너무 많아서 예전에 막 남편이 네. 칼을 갈고 있다는 그런 신고를 받았거든요. 아, 실제로 칼을 갈고 있다고요? 네, 네. 남편이 방에서 칼을 갈고 있다고 네. 경찰 출동해달라고 이렇게 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출동을 했죠. 가서 이제 방문을 열었는데 남자가 실제로 칼을 들고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경찰이라도 네. 긴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원 나온 경력하고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삼단봉으로 아예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문 옆에서 이제 삼단봉을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네. 앞에서 설득을 하고 이 남자가 방 문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이 보이자마자 바로 삼단봉을 한번 내리쳤죠. 내리쳤는데 얘가 칼을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삼단봉 맞으면 많이 아파요? 엄청 아파요. 아, 진짜요? 네. 저희도 왜냐면은... 실제로 맞아도 보거든요, 저희가. 이 남자가 술이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칼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 이거 지읒됐다. 아. 아, 그래가지고 그 손만 보고 그 순간 1초 사이에 쫓아 들어가서 그 팔을 한번 세게 덧쳤어요. 그러고서 이제 칼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아. 우르르 그래서 이제 침대로 밀어서 넘어뜨려서 이제 체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군대 안 가본 사람들은 군대 가면 멋있게 막 전쟁하는 줄 알잖아요. 멋있게 막 총 쏘고 그쵸. 앞구르기 하면서 빵빵 이런 거 하는 줄 알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면 맨날 짬통 치우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맨날 이런 것만 하거든요. 아, 그쵸. 근데 경찰도 뭔가 저 영화에서 보면 맨날 총 쏘고 막 잠복 근무하고 멋있게 막 수가 막 채우고 뭐 이런 것만 상상을 하는데 현실하고 네. 좀 다른가요? 아, 많이 다르죠. 아, 진짜요? 근데 영화에서 나온 것보다 네. 더 심한 경우도 많고 일상적으로 겪는 신고 같은 거는 이제 막 주치자 상대하는 신고도 많고 아, 취하신 분들? 네, 그리고 막 순찰차에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아, 그거 네, 진짜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구대 들어와서 그런 거 다 치우고 소변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똥도 싸요? 아, 그럼요.
그런 거 그 짬순으로 처리하나요? 어때요? 뭐 막내가 치워야죠. 아. 네.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겪어야겠네요. 아, 저도 많이 치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정당하게 전과 9범 그 피의자를 정당하게 맨손으로 체포를 했어요. 근데 맨손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항을 강하게 할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그렇죠. 저항을 강하게 하니까 저도 강하게 이렇게 제압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이제 강하게 저항하면서 팔이 부러졌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 친구가 징역을 살면서 저한테 반대로 민사소송을 거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민사소송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정당하게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심적으로 되게 힘든 적이 있습니다. 범인을 체포는 해야 되는데 범인 다치면 안 되고. 저는 되게 열정이 많거든요. 막 진짜 범인을 제압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진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나중에는 막 과감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나중에 그 후일이 약간 걱정되는 거예요. 아, 뭔지 알겠어요.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여자친구분이시죠? 네. 이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좀 이 거친 이 랭글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마음에 드세요? 이 승차감이라든지? 저도 이렇게 큰 차는 처음 타보는데, 승차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외관만 봤을 때는 너무 투박해 보이고, 네, 높고 이러니까 승차감이 안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차체도 높아가지고 앞에도 잘 보이고,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낮으면 이게 시야가, 그쵸, 그쵸, 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데이트할 때, 네, 보통 캠핑을 많이 가세요? 아니, 같이 막 산으로? 들로? 네, 산도 가고 바다도, 네, 가고. 두 분 다 그게 성향이 좀 맞아야겠네요. 그쵸. 밖에 이게 캠핑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저는 많이까진 안 다녔지만 그래도 저랑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일이 좀 맞아야 돼요. 저는, 네, 호텔 쪽이거든요. 아. 네. 이 경찰의 여자친구잖아요. 경찰의 여자친구로서, 네, 뭔가 막 불안하거나 힘든 점 없어요? 아직은 힘든 점은 느껴보진 못했는데, 네, 남자친구가 부서가 아무래도 아직은 밖에 출동하고 이런 일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지금은 안 좋은 점보다, 불안하고 이런 점보다는 든든함? 아, 든든함? 경찰, 네, 내 남자친구 경찰이다. 약간 좀 든든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랭글러가 좀 정말 매니악적인 차잖아요. 네네네. 좀 장점이 뭐예요? 그 얼마 전에 태풍 왔었잖아요. 네. 도로에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때 출근할 때였는데 양쪽에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나무를 타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 나무를 타고 넘어갔다고요? 네. 그 상황에서 나무를 타고 넘어서 출근에 안 늦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너무 막 멋있을 것 같은데? 아. 딱 한 바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네, 다른 차들에서 막 박수 나오고. 아, 그런 것도 있죠. 아, 그러니까. 맞은 편에서 차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대요. 여러분들, 나무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투박한 승차감? 네, 투박한 승차감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점이 아니고? 네,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감성을 즐기고 이런 문화 자체를 즐긴다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또 이 점은 진짜 최악이다, 이런 거. 이거를 지금 4년째 타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막 단점은 크게 없는데, 그 뒷자리에 탔을 때 시트가 조절이 안 돼요. 그 재벌님 지금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완전 허리 서 있어요 지금. 아, 그쵸. 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막 사람 태우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쵸. 그 뒤에는 거의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네. 그쵸. 여자친구랑 저랑은 이제 앞자리에만 타니까, 네, 크게 막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최근에 이제 막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막 경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희는 보기만 했지 또 현장 경찰들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경찰이라는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일부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전체가 이렇게 다 질타를 받고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네. 개중에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하시고 진짜 사명감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언론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좀 미국 경찰이 좀 부러운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 막 잡잖아요. 아, 그쵸. 저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미국 가서 미국 경찰 하면 저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공권력, 그러니까 그 차이가 심한가요? 아, 너무 심하죠.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총기 소지는 가능하지만 이제 총기 사용을 이제 뭐 자유롭게 할 순 없잖아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기 소지는 물론이고 사용도 뭐 자유롭게 하니까. 아. 오히려 총기 사고가 많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권력도 이제 그거에 상응해서 이렇게 높아진 것 같은데, 저희
저희 나라도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옆총도 그렇고 네. 충분히 총기 사고가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권력을 높이되 그거를 엄격하게 지키는 교육을 그거에 상응해서 맞춰서 하는 게 그러면 오히려 사고도 많이 안 나고 그리고 경찰의 그 공권력도 높아지고 정당한 상황에서는 이제 과감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총 폼으로만 갖고 와서 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사랑의 총알 한번 쏴주시고 이렇게 하고 바로 영상 끝내겠습니다.